많이는 하여 고슬히러니 횡이사슬이 착하야함. 대왈 2호 삼자자지 선이라고 읽어요. 선호이다함. 제발 하상호리오 역학원 기지 아니람. 왈 무춘자의 춘복이 기성이여든 관자 오륙인과 동자 육칠인으로 욕호기하야 풍호무하야 영이기하리다. 부자의 위연탄할 오여점야하노라. 사자시좌의 이치위서즉 첨탕차대로됨. 이방 코슬구로 공자 선눈 구적 이후 급첨야람. 희는 간헐야라 작은 기야오서는 구야람. 모추는 화후지시오 춘복은 탄 겹지의람. 요문 관타견이 금상사 팔제시야라. 상사 불제 불로 읽어야 되겠네요. 금상사 불제시야라. 기는 수명이니 제 노성남한인 지지의 입이 유온천원이라하님. 이호견야람. 풍은 승냥야라. 무는 제천도지천임. 유탄선수목야람. 영은 가야람. 증점지학이 계유이견 부인욕진처에 천리유행하야 수처충만하야 무소흠골고롬. 기동정지제에 동용이여차하고 이언 이기언지즉 우불과 즉기소거지위하야 낙희이륭지성이오 조무사기민지의하야. 이기흉차유연하야 직여천지만물로 상하중류하야 각특히소지묘이은연차현언외하님. 시삼자규규어사비지말자면 기기상이불모이람. 고로 부자 탄식이 심허지하고 이문인이 기기 본말을 독하상언하님. 개역유의식차의람. 삼자제 출커늘 증석 이후러니
승석이 말푸 삼자 저지연이 하여하니 꼼 재활력하건 기치야 이은이람 말푸자 하신유야신이 꼼 점이 차로지지 내소우위 부자신지고로 청기설이란 왈비국이래연을 기연이 불량이란 시고로 신지호람 부자에게 허기능하고 특신기 불손이람 유구적 비방야여이까 안현 안견 이렇게 할까요? 안견 육방육 칠십과 여오육십이 비방야자리옴 증점이의 이 염구의 역욕미국이 불견신구롬 미문지 부자지답이 무편선이 개역허지람 유척즉 비방야여이까 종묘회동이 비체후이하옥 적야의 위지소면숙위 숙능 위지 대리옴 자역 증성 무니 부자 다별함 숙능 위지 대는 언 무능 출기 우자님 역 허지지 사람 정자왈 구지협제 우유여모하얌 유선후지선이 여차로 염유궁서적임 언지여차고 부자허지역이차님 자시실사람 후지학전인 보고하님 여인이 유심천리지외나 연이나 자신은 각지체차람 우왈공자 여저문께 여성인지지로 통하님 변식유순기상야람 성이삼자저지선이루대 특행유불어머니님 차소위광자람 자로 등은 소견제 소허님 자로는 지위부달 미국이의 도리람 시신지니 약탈이면 각편시 자기상야람 오왈삼자기 육득국이의 지지구로 부자불취람 증처문광자야람
빌등위성인지사로되 이능지혜부자지지구로 왈욕호기하야풍호부하야 영이비러니 언나기 듣기소열함 공자지지는 제여 노자를 안지하고 부모를 신지하며 소자를 회지하야 사만물로 막불수기성하니 증점이지지구로 공자의 위연탕을 오여점야라하시고 오왈증점과 칠족에는 이견태의하니라. 처마 이는 하여 증점이지요, 증점아. 그대는 어떻게 생각하는가? 고슬희러니 퀭니 사슬이자카야. 고슬 할때이 고자는 붓고자가 아니라 탈고자예요. 줄로 된 악기, 현악기를 탈때 고라고 그래. 그러니까 슬이라는 악기를 타는데 희라는 것은 소리가 가느다랗게 이렇게 줄어들다가 퀭 사슬이자카야 퀭 하면서 슬을 놓고서 일어나는 거예요. 대답을 할때 앉았다가 선생님한테 말할 때 일어서서 이렇게 간단한 읍을 하고 앉아서 대답을 하든지 서서 대답하기 그런 거예요. 대왈 이후 삼자자리 선호이다 대답하기를 저세 사람이 선자는 갖추어서 말한 선자예요. 세 사람이 갖추어 말한 것과는 다릅니다. 제왈 하상오리오 공자께서 그 말씀 끝에 무엇이 상하겠느냐? 어떠냐? 각자 다른 얘기, 각자 자기 얘기를 하는 건데 역학원 기치 아니라 또한 각자 그 뜻을 말하는 것이니라. 네 뜻을 한번 말해보거라, 그 말을. 왈 모춘자의 춘복이 기성이거든. 모춘이니까, 이게, 예, 맹춘? 3월. 예? 이게 맹춘, 중춘, 모춘. 또는 맹춘을 초춘. 초, 중, 개. 이렇게 말할 수 있죠. 이게 모춘이니까 3월이에요. 음력 3월. 춘과일만 있어. 모춘자의, 그러니까, 늦은 봄에, 춘복이 기성이거든. 봄에 입어야 될 복장이 이미 만들어지거든. 봄 옷이 갖춰지거든. 관자, 우륵인과 관을 쓴 사람, 응? 대여섯 명. 어른이에요, 어른. 어른들 대여섯 명과 동자, 6, 7인으로 어린아이들 6, 7명, 옛 7명으로 욕호기하야. 기수에 가서 목욕을 해서 기수라는 곳은 지금 말하면 이 자연 온천이 있던 곳으로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따뜻하다. 봄날 가서 온천 욕좀쫙 하고 풍호무하야 무우라는 곳은 기우제를 지내던 이제 동산이야. 사실은 터야. 예. 옛날 성벽터니까 뒤에 보면 기우제 지냈던 제단 그쪽에 있으니까 높직하지 않겠어요? 바람 잘 통하고 햇볕 잘 드는 그런 곳이겠지요. 무에 가서 바람을 쐬어서 영이 귀홀이다. 노래나 이렇게 봄에 대한 것을 한번 읊조리고 돌아오겠나이다. 이게 뭔 소리야? 아니 아까 다른 제자들은 다 정치를 한바탕 해보겠다 그러는데 이 사람은 너뭐 할래? 예, 저 교학관에 가서 그냥 낚시나 한번 드리고 올래? 이런 수준이란 말이야. 높다인 것 같은데. 이게 더 있는데요. 자연.
부자 위연 탄할, 그러자 공자께서 위연히 탄식하기를. 그냥 자기도 모르게 그냥 탄식이 나오는 거야. 아, 그렇구나. 그러면서 오여 점략하더라. 여자는 허여할 여자예요. 내가 증점을 허여하노라. 아, 참 증점 참 훌륭하구나. 그 말에 사자 시자의 이치비서즉 네 사람이 공자님을 모시고 앉아 있음에 이치비서 치는 나이 치자예요. 이것도 그죠? 이것도 좋은 말. 나이로서 순서를 삼게 되면 이게 뭐냐면 이 삼달떡이 있다고 말씀드렸죠. 삼달떡 세 가지 달떡이 있는데 작일 작벼슬 예. 치일 치 나이 그다음에 덕일 덕이 높은 사람. 그러니까 어디 가도 대통령이라면 다 대통령을 인정하는 거고, 그 다음에 덕이 높은 사람도 어디 가도 덕이 높은 걸 인정을 받는 거고, 연세가 많으신 것도 나이로 인정을 받는 거야. 그냥 온 세상 어디 가라 인정받는 게 그게 달떡이야, 달떡. 삼달떡. 네. 삼달떡, 오달도, 그래요. 이 달자는 통달할 달자인데, 세상 누구도 다 적용할 수 있는 법칙. 그게 달이야, 달. 삼달떡이에요. 삼달떡 입장에서 볼 때는 삼달떡 중에서 나이로 따진다면은 증점이 당차대야. 두 번째로 대답을 해야 돼. 자로 남일 거야, 뭐죠? 근데 이 방 고슬고로 그때 마침 방자가 막 뭐뭐하고 있다 할 때 방자를 이렇게 써요. 막 이 비파를 연주하고 있었기 때문에 공자 선문구 적 염구 공서적 이 사람들한테 먼저 물은 거야. 이게 자로 다음에 이 증점이 대답해야 되는 순서인 거였어요. 첫째는. 근데 막 음악을 배경음악을 깔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염구한테 먼저 물어보고 홍서적한테 물어본 다음에 점아 넌 어떠냐 이렇게 물은 거예요. 희는 간허리예요. 희라는 것은 간자는 간격이 벌어진다는 건 뭐예요? 음악이 왜 끊어질 때 끊어질 때 그러잖아요. 음이 작아지면서 그게 이제 희라. 자면 기하라 기라는 걸 이렇게 쓴다는 거고 선은 갖출 진짜야. 모추는 화후짓이요. 후자가 따뜻할 후자예요. 기운이 화하고 따뜻한 시기고 춘복은 단격질이야. 호돗 그 다음에 겹옷 단은 호돗이고 겹은 이제 겹은 겹옷이에요. 단격질이라니까 얇으면서도 겹으로 돼서 바람을 좀 들들어오게 하는 봄옷이 갖춰진 거죠. 욕이라는 것은 관탁이에요. 씻을 관자에다가 씻을 탁자니까 세수할 관자지 관은. 세수하고 씻는다는 것이다. 그러니 금 상사의 발제 시하라. 상사라는 게 뭐지요? 상사는 그 한 달에 한 달에 가을 용정 보기 형식인 게 자축인묘 진사오미 신유술해. 맞나? 그것이 30일이니까 10간 있는 거, 10간이 3번씩 돌아오잖아요. 첫 번째 돌아오는 거를 상, 중, 하, 이렇게 하는 거 아니에요? 이거는 이제 12지니까. 네. 12지니까는 이제 첫 번째 돌아오는 상, 들어가는 날이야. 그래서 여기서는 그 상사일이 언제냐면 삼진날이에요. 3월 3일, 음력으로 됐죠. 그 삼진날쯤을 상사일이라고 하는데 그때에 발제를 했었대요. 발제라는 게 뭐냐면 한 해의 그 애군을 털어내는 행사. 사실은 겨울에 묵었던 때를 닦는 행사. 그렇게 볼 수 있는 거지. 네? 3월 삼진날을 이래된 해석이 없는데 3월 그냥 상사라고 했지. 우리 찬주에 봐도 삼진날은 이제 삼질이나 탄옥이나 칠석이나 이제 중양이나 이런 거는 이제 양이 겹친다 그래가지고 이제 그런 걸 쓰는데 이거는 이제 십간으로 얘기한 것도 아니고 이제 저기
12지로 얘기했으니까는. 12지로 얘기해서 첫째 3월 4일, 달에 첫 번째 4일이 들은 날이에요. 4일이 들은 날을 봐야지. 3월 3일 날로 보는 게 아니에요. 3월 3일이란 말이에요. 예. 4일로 보는데 이것이 나중에 자꾸 왔다 갔다 하니까 이제 삼진날로 발제했다는 거예요. 그렇게 이해하시면 지나갑니다. 어쨌든 3월, 이제 음력 3월 초순인 거예요. 나중에 보면. 기는 수명인데 이 기수라는 게 물 이름이에요. 뇌물 이름이 공릉천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 제 노 성남입니다. 노나라 성쪽 성의 남쪽에 있었던 강인데 지지에 지리지예요. 지리지에 이위유 온천원이라. 온천언 언자는 거기 언자 이런데 거기에 온천수가 있었다라고 이위했다 여겼다 이거예요. 그러니 혹 연녀라 이치상 크를사하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거기 목욕하러 가지 봄에 뭐 하려고 가서 봄에 가서 목욕하고 와? 참 얼어 죽지 장르놈은. 같은 물이시 네. 온천수가 있으니까 간 거지요. 그 수덕사에 가면은 그 덕산 온천이 있는데 지금은 건물들이 있지만 처음에 온천 건물이 들어서기 전에는 스님들이 그 논 가운데 가서 목욕을 했었대. 온천수가 나오니까 예전에 그래서 거기다가 그 덕산 온천 몬탕을 지은 거래요. 네, 그러니까 이게 이렇게 되면은 이해가 충분히 되지, 그죠? 풍은 풍이라는 것은 바람 쐬고 온다 그 말은 승양이니까 시원한 것을 한번 타고 온다 즉 바람 쐬고 온다 그 말이에요. 무는 제천 도지천 이게 하늘의 제사를 지내고 기우제를 지내던 곳이 무예요. 그러니 요 단선 수목이라 그 재단이 있고 터닥었던 자리가 있고 거기에 나무들이 있다. 영은 가야라 영이라는 노래를 읊는다는 뜻이다 이거죠. 증점지하기 증점의 학문이 개유이 견부 인욕진처의 천리유행하여 수처 충만하야 무수 흠결고로. 이 학문이 이 정도요. 뭐냐면 인욕진처를 본 거야. 사람 욕망의 끝자락을 가본 거야. 끝자락에 가서 거기 가서 보니 인욕이 별게 아니고 천리유행하는 거를 본 거야. 수처충만. 그래서 그걸 깨닫고 나면은 수처충만 어디에 처한 곳에 따라서 어디든지 자기가 주인이야. 어디든지 그곳이 바로 자기 있는 곳이고 그가 하는 곳, 하는 일이야. 그러니까 수처충만, 그죠? 그래서 무소 결과냐. 조금도 모자라거나 빠짐이 없어. 그 자리 어디 가서도. 그러니까 아까 이 세 사람들은 정치 일선에 나서야 되는 거고 이 사람은 자기 동네에서 그냥 여기 갔다 오는 것 뿐이야. 뭐. 그죠? 거러기 동정지제의 그 동과 정의 즈음에 종용여차. 종용이라는 것은 차분하게, 차분하고 자연스럽게 어우러지며 그것이 이와 같았으니, 이 기, 언지, 이제 그러면서 그가 자기 뜻을 말하는 것인 즉, 우불과 즉기 소거지위야. 별거 아니야. 그가 거한 위치, 거한 바위 위치에 나가서 낙기 일용지사야. 그 일상생활을 즐기는 데 지나지 않아. 그래서 초무 사기 위인지요. 애초에 사기, 자기를 버리고서 남을 위해서 하는 그런 마음 자체가 없어. 자기가 아까 말한 대로 수처충만이에요. 수처충만. 이 수처충만은 저기 중앙에 평양제 치우고 그것들과 수처충만이라고도 하고 수처작주예요. 처한 곳에 가서 항상 주인이야 자기가. 중앙에. 네. 사람이야말로 진짜 부자네. 부자지. 사람 가는 곳마다 다 부자야. 어쨌든 부자네. 주인들 네. 따라서 자기 몸을 갖다 놓고 같이 맡겨. 네. 주인이야. 이거 이게 이 사람이야말로 진짜 부자네. 그러니까 이 경지로 말하면 하늘의 경지에 거의 간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렇지 않고서 어떻게
아니, 이건 여기서 뭐, 보면 요거밖에 안 보이는데 100m 상공에서 우리 아파트 다 보인다니까요. 무서운 거리는 게 이게 조금 이렇게 결함이 없었던데. 자, 네, 전해가 볼게요. 그래서 기 흉차 유연한, 흉차는 마음 속에요, 가슴 속에요. 가슴 속이 유연해. 아주 여유가 있고 넉넉해. 그래서 직여 천지 만물로 상하 동료. 그래서 곧바로 천지 만물과 더불어서 상하 동료. 그리고 올라갈 때는 위로, 아래로 올라갈 때는 아래로 상하가 같이 흘러. 각득기 소지묘. 참 어렵죠? 좋죠. 네, 각득기 소지묘 은연 자현호 그래야. 굉장하네요, 그죠? 각득기소는 정말 천만한 거야. 각득기소라는 거는 얻었다는 거야. 각득기소는 새는 새 사는 곳에, 물고기는 물고기 사는 곳에, 그죠? 이거 의자는 의자 놓일 곳에, 탁자는 탁자 놓을 곳에, 전등은 전등 놓을 곳에, 각자 제 위치에 맞게끔 하는 게 각득기소예요. 중요도야. 이 각득기소의 묘미가 은연 중에 언외 말하는 밖으로 보여. 이 사람은 말 밖으로 보여. 은연 중에 그런 게 다 드러나게 돼 있어. 성어 중에 형어래. 그죠? 속이 충만한. 그러니 시, 삼자, 규규어, 사위지 말자 하면, 그러니 저 세 사람이 말한 사위지 말자, 일을 하는 그 끝자락에서 비추어 본다면 기 기상이 불몽이라. 그 사람의 기상은 거기에 짝딜 수가 없어. 어떻게 보면 이런 거예요. 세 사람들은 요 탁자 밑에서 탁자의 생각을 하고 있는 거야. 그런데 증자는 저 위에서 탁자 위도 보고 지붕 여기 바닥도 보는 거야. 그냥 나 있는 대로 다 보이는데 뭐, 그죠? 그 경지야 이게. 그래서 부자 탄식이 심허지요. 공자께서 위연 탄식을 했잖아요. 아, 그래. 하고 탄식을 하면서 심, 깊게 허락을 하시고, 이 문인이 기기 본 말을 독가 상언하니. 사실은 이 글을 쓴 의도가 증점의 이 말을 인정하는 자리를 쓰기 위해서 앞에 두 사람, 세 사람을 곁다리로 붙여 썼다. 그 말이에요. 그렇지요? 독가 상언이라는 말이 그 말이잖아요. 문인들이 그 대화가 나오게 된 본말 기록하기를 독가상언, 유독 자세하게 이야기를 쓴 거야. 실제는 증점과의 대화를 쓰고 싶은데 그 말만 쓰면은 그 말의 경지가 이렇게 높다는 걸 모르기 때문에 위에 세 사람 이야기도 같이 곁들여 썼다 그 말이에요. 이해가 되시죠? 개역유이 식차이라. 아마도 식차의 이런 경지를 아름이 있었기 때문이다. 아, 그러고 나니까 증점이 자기가 한 말을 공자님이 아이고 좋구나 하고서 인정을 해주니까, 그러고서 다른 제자들은 이제 무안했을 거 아니에요. 빠져나갔겠지. 그래서 삼자자 출커를 세 사람이 밖으로 나가거늘 나간다는 거, 공자님이 같이 대화하던 장소에서 나간 거예요. 증석이 후러니, 증석이 뒤에 남았더니, 이 후자는 뒤떨어져 있더니 그 말이에요. 증석이 말. 그러자 이제 둘이 있으니까 증석이 물은 거예요. 부 삼자자지언이 하여하니, 저 세 사람의 이야기가 어떻습니까? 제발 역 각언기지야이. 아, 각자 그 뜻을 말했을 뿐이니라. 그러다 또 궁금하게 또 생겼잖아요. 네. 부자 하신 유야신이 있고. 왜 선생님께서, 근데 왜 자로가 말할 때 그게 비웃음을 웃으셨어요? 왜 웃으셨어요? 그 말이야. 다른 제자들은 가만히 묵묵히 들으시기도 하다가 왜 자로가 말할 때 웃으셨어요? 그 말이야. 점이 이 자로지지 내 소 우위. 요 말이 참 그렇지요. 증점이
이 자는 생각할 이 자예요. 여길 이 자예요. 자로지지, 자로의 뜻이 곧 소우위야. 그가 말한 것 하는 데에 넉넉할 우자요. 넉넉한 바가 있건을 자신있게 네. 그런 거를 부자 신직으로 그런데도 불구하고 증점이 생각할 때는 자로가 충분히 그걸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도 써있자 거기까지 걸리는 거예요. 부자 신직으로 선생님께서 웃으셨기 때문에 청기설이라 왜 웃었는지 물은 거야. 와 미국 이래언을 기연이 불량이라 시구로 신진이라. 나라를 다스린다고 하는 놈이 나라를 다스린다고 할 때는 예로서 다스리는 건데 예라는 것은 질서거든요. 질서. 하늘의 질서, 땅의 질서, 사람의 질서. 그걸 예로 타거늘 기연이 불량이라. 그 말하는 것 자체가 이게 맞질 않아. 너무 건방져. 그래서 그 말이 사양치 못하기 때문에 그래서 무섭다 이거요. 다른 이유가 아니라 왜 우리 저 누가 쓴 시더라? 거기 뭐 우순죄라는 시가 있지요. 우순죄. 이게 박재롭게 얘기해서 여기를 하는 것 같이 고승친 거야 말. 그러니까요. 부자 근데 이 주석을 다른 거 봐서는 여기 지금 증점이 생각했던 것처럼 자루는 충분히 그 일을 할 수 있다고 인정하는 거예요. 그래. 증점도 그렇게 생각을 했고 거기 주석도 그래요. 부자 개 허 기는 봉자께서 아마도 그 능력은 허락하시지만 특 다만 신기 불순 그 불순한 것만을 호무슴 채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이제 예, 그런 큰일을 일자리에 있으면 사람이 우선 겸손하고 조가려야 하는데 이해자를 어긋나니까. 네, 그 다음 갈게요. 유구즉 비방야여이까. 그럼 저 염구 같은 경우에는 나라가 아닙니까? 안견 방 670리 670과 여 560이 비방사야리요. 안견이라는 것은 어디서 보겠습니까? 그거야. 670리와 560리가 나라가 아닌 것을 어디 가서 보겠습니까? 아까 자기 겸사로 말했지만 560리도 작은 나라고 670리도 작은 나라다. 나라가 아니겠습니까? 나라 다스린다는 소리가 아닙니까? 그 말이에요. 증점이 이 염구 역 욕위국이 불견신고로 미문지 증점이 생각하기를 염구도 또한 욕위국 나라를 다스리고자 하는 데에도 즉 나라를 다스려보겠다라고 말한 자리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불견신고로 웃음을 보지 않았다. 비웃음을 보지 않았다. 이거야. 고로 미문지 은근히 물어본 거예요. 그 560리는 나라가 아닌가요? 뭐 그렇게 물은 거야. 부자재답이 뭐 편사하니 그런데도 답변하시기를 공자님이 답변이 편사가 없으셨어. 깎아내리는 말이 없었어. 그러니 개역허지라. 아마도 또한 허락하신 자리다 이거요. 충분히 그 정도의 나라를 다스릴 수 있다. 인정한 자리다. 요 적즉 비방야여이까. 그러면 공소적이 말한 자리는 그 자리는 나라 다스리는 일이 아닙니까? 종묘휘동이 비제후이하오. 종묘휘동 자리가 제후가 아니고서 누가 하겠는고. 적이야 위지소면 공소적 같은 이가 작은 나라를 한다. 작은 나라 다스리는 데 한다고 했으면 숙능이기대. 누가 큰 나라를 다스리겠느냐. 공소적 같은 사람은 충분히 큰 나라의 임금이 될 만한 사람이다. 그런 말이에요. 차역 증석 문이 부자 답지라. 이 또한 증석이 묻고 부자께서 답한 자리다.
숙능위지대라는 것은 누가 능히 큰 것을 하겠느냐 그 말은 엄 무능 출기우자니 능히 그 오른쪽을 나갈 리가 없다. 오른팔 왼팔 그러잖아요. 그를 능가할 리가 없다. 그거를 무능 출기우라고 한 거예요. 역 허지지사 또한 허락하신 말씀이다. 정자랄 고지학자 우유 염호하야 유선우지사니 정자가 말하기를 옛날 공부했던 사람들은 우유 염호하야 우자는 넉넉할 우 유자도 부드러울 유자니까 이게 익지 않으면 꺼끌꺼끌하고 강하잖아요. 각이 지잖아요. 좀 부드러워지는 것은 넉넉한 거지. 염어라는 것은 물리도록 실컷 그런 뜻이에요. 물리도록 해서 유 선우지 서하니 말하는데도 행동하는데도 다 선우의 순서가 있었으니 여차로 염유 공소적이 언지 여차고 말한 뜻을 말한 자리가 이와 같았고 부자 허지역 이차하니 선생님께서 허락하시기를 또한 이렇게 하셨으니 자시 실사라. 이, 저것 스스로 이것은 실사, 실제의 일이야. 실제 그 사람들이 할 수 있는 일이었고 실사다. 그런데 후지학자는 요즘 학생들은 호고하니 호자 거성 써 있어서 좋아할 호자예요. 높은 것만을 좋아해. 높은 것만을 좋아하니 여인이 유심 천리지외나 어떤 사람이 마음이 천리 밖으로 가서 헤엄을 치고 있어. 그러나 연이나 자신은 각지 제차야. 자기 몸은 문득 여자리에 있어. 마음은 천리 밖에 가 있는데. 우왈 공자 여점은 또 말하기를 공자께서 증점을 허용하신 자리는 개여 성인지지로 동하니 아마도 성인의 뜻과 같으니 변시 요심 기상이라. 그 기상을 말한다면 요인금 순인 같은 기상이다 이거요. 성이 삼자자리 선으로되 참으로 성자예요. 참으로 세 사람이 갖추어서 말한 그것과는 다르지만 특 행유불엄언이니 행실이 다만 행실이 불엄언 그 말할 말한 것 그것이지요. 언자가 그것이에요. 그것을 덮지 못함이 있으니 즉 말한 것을 그대로 실천하지 못함이 있으니 자 소위 광려라. 이것이 이른바 미친놈이다 이거요. 미칠 광자가 있거든요. 이 미칠 광자는 뜻이 크지만 행동이 뜻을 다 덮지 못하는 일을 광자라고 했어요. 또 광자만 있는 게 아니라 또 견자도 있어요. 견자. 견자는 졸졸한 사람인데 자기가 한 말은 100% 지켜야 되는 사람. 빈말을 하지 않는 사람. 그 사람은 견자예요. 내가 요까지 해야지 그럼 고까지 딱 하는 사람은 견자인 거고 광자는 말은 이만큼 하지만 행동은 이만큼밖에 못하는 사람이 광자야. 그래도 뜻이 크니까 이 사람을 다듬어주고 자꾸 채워주면 갈 수 있는 사람이고 견자는 또 일러주면 할 수 있는 사람인 거야. 그보다 더 좋은 사람은 중자지요. 중자. 중도에 맞는 사람. 그 다음 차선책이 광자, 차선책이 견자야. 그렇게 냉자는 이 단계를 설정하고 있어요. 자로 등은 이어서 가볼게요. 자로 등은 소견제 소하니 자로라든지 아까 말한 세 사람들은 소견제 소하고 소하니 본 바가 작으니 자로는 지위 부달 위국 일의 도리라. 자로는 다만 위 부달 위국 일의 도리. 그 나라를 다스리는데 예로서
하는 것이 도리임을 깨닫지 못했고, 못했다 이거요. 시신진이. 그래서 비웃음을 당한 것, 코웃음을 당한 것이니, 약 다리면, 만약에 예로서 나라를 다스리는 도리를 알았더라면, 각 변시 자기상이라. 도리여. 틀림없이 그런 기상이 됐을 거예요. 나라, 큰 나라 다스리는 거, 아까 큰 나라 사이에 끼어있는 일을 딱, 뜻이 정말 딱 해결할 수 있는 그런 자리가 됐단 말이에요. 5알 3자 개 6 특국이 취직으로 또 말하기를 세 사람이 다 욕 특국 나라를 얻어 취직 다스리고자 했기 때문에 부자 불취라 선생님께서 취하지 않으신 거다. 증점은 광자야라. 증점은 광자다. 미필 능위 성인지사로 돼. 반드시 능히 성인의 일을 할 수 있는 이는 아니로되 능지 부자지직으로. 그런데도 부자의 뜻은 알 수가 있어. 이 정도면 실천은 못하지만 성인처럼 하지는 못하지만 성인의 마음을 알아. 그래서 왈 육호기 풍호무 영이귀라고 대답을 했으니 언 낙이 듣기소야라. 말하되 낙이 듣기소 그 곳을 얻음을 즐기는 이여. 자기 있는 처지를 그냥 즐기는 이여. 공자지지는 공자의 뜻은, 그럼 공자의 뜻은 어디 있을까요? 다른 장에 나와 있어요. 이 말이 요 장이 아니라 뭐라고 써 있냐면 노자를 안지하고 노인을 노인들을 안지 편안하게 해드리고. 이걸 해석을 두 갈래로 하세요. 하나는 노인들이 나를 대하면 편해지게끔 하고, 또는 아니면 내가 노인들을 편하게 해드리고, 뭐 두 가지 다지만 그렇게 해석을 해봅니다. 풍우를 신지하고 똑같아요. 친구가 나를 보면 믿어주고, 아니면 친구들한테 나를 믿게끔 해주고. 소자를 회지하여 젊은이를, 어린 사람들을 회지 마음속으로 품어줘서 보살펴줘서. 사 만물로 막 불수기성하니 만물로 모든 사물들로 하여금 그 성품을 이루지 못하게 함이 없어. 다 제 본성대로 살게끔 해준다. 증점이 지직으로 증점이 큰 그 마음을 알아. 그 뜻을 아시기 때문에 공자 위연탄이 오 여점냐라 하시고, 공자께서 위연이 탄식을 하시면서 나는 증점을 허락하노라 라고 하시고, 오할 또 말하기를 증점과 칠조계라는 사람이에요. 칠조계라는 사람은 이견대의라. 이미 큰 뜻을 보았다야. 그래서 이 사람들을 광자로 취급하는 거예요.